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창덕궁 임정전이 준공되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1일 모첫 번째 기사, 좌대은 김효선을 보내어 사신께 문안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1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황과 대비에게 존호 올리기를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조 만렵의 정치는 산란하고 민심은 이탈하여 천명과 인심이 우리 태조에게로 돌아왔으나 그때 간악한 음모가 그 사이에 서로 얽그러져서 화의 기미를 헤아릴 수 없는 판국이었던 것을 우리 상왕전하께서 시기를 맞춰 결단을 내리시고 의뢰서 그사를 하여 태조를 추대하시어 집을 변하여 새 왕조를 이룩하셨습니다. 무인년에 이르러도 권신들이 어린 왕자를 끼고 반란을 꾸미려 하였으나 우리 상왕전하께서 권신들의 모반의 기미를 밝히시어 추제하시고 적장을 추존하여 종묘 사직을 편안케 하셨습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시니 덕으론 그보다 더 높을 수 없고 나라를 세우시고 사직을 안정하게 하시니 공울은 그보다 더 크미 없으며 하늘을 두려워하는 공경과 사대의 예와 제사받드는 정성과 백성을 사랑하는 어지심에 이르러서는 모두 그 도리를 극진히 하시어 해군은 신하 예로 복종하여 오고 나라의 창고는 넉넉히 가득 차고 제도 문물이 환연히 새로워 나라가 승평하여 20년이 흘렀사오니 공덕의 융성함이 예로부터 내려오며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전하께 왕위를 전하시어 오늘이 있은 것입니다. 마땅히 상왕께 전후를 성덕신궁이라 올리어 길이 후세대에 보이시고 대비께서는 후독 왕대비라 전호를 올리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조차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1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상왕이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하는 것을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1일 무어 네 번째 기사 민여익 등을 평양 등지에 미리 보내어 돌아가는 사신을 위로케 하다. 파평군 윤곤을 안주로 참찬 김정을 의주로 미리 보내어 선 오늘 가지고 가서 위로하여 보내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1일 무어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흉년된 충청도의 조세 미국 상납 방법에 대해 아뢰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전일 내리옵신 교지에 충청도의 흉년이 들었으니 그전에 충청도에서 세전에 바치는 조세 미국을 명년 해빙할 때를 기다려 상납하도록 함이 편하다 하옵신 바 교지를 받들어 통문을 발송하여 충청도로 하여금 경원의 덕은 창고의 미국을 전에 상납하던 수량대로 세전에 수로로 운반하게 하려 하였사오나 다만 염려되는 것은 충청도의 백성들이 이미 실롱하였으므로 만일 세후를 기다려 조세를 걷는다 하면 장차 모두 소비하여 거진다 없어지게 된다면 수량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하오니 충청도의 각 고을에 명령하여 금년의 밭세 가운데서 정고에 상납할 미곡은 제하여 놓고 그 밖에 남은 미곡은 각각 가까운 경원 덕은창 및 연회 창고에서 반드시 세전에 정한 수량대로 정납하여 거두었다가 본조에서 보내라는 통문을 기다려 배로 운반하여 상납하게 함이 어떠하올런지요? 하니 임금이 그대로 조치했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1일 무호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제외한 다른 지방은 제전의 진상을 한 달에 한 번만 올리게 하다. 원도에서 제전에 진상하는 것에 대하여 충청도는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지방에서는 한 달에 단지 한 번씩만 진상하도록 하되 그중 상왕전에는 우선하여 가장 정결한 것으로 진상케 하고 전사시에 바치는 전시는 일체 전례대로 하라 하고 하니 지신사 하연 등이 계하기를 이제 위에 바치는 물건은 모두 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이오며 상왕전에 진상하는 것은 감함은 미안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흉년이기 때문에 앞서 이와 같은 분부가 계셨다고 하였다. 전시는 새로 나온 곡식이나 과실을 먼저 신에게 올리는 일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1일 모호 일곱 번째 기사 주문사 박신에게 의복 등을 하사하다. 의복과 털로 만든 모자를 하사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1일 모호 여덟 번째 기사 사관과 형조에서 또다시 박섭의 주해를 다스리기를 청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과 두목에게 모시와 삼배 등을 주다. 치신사 하연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문안하고 세 모시와 삼배를 아울러 40필과 인삼 30근을 주고 두목 2인에게는 각각 모시 삼배 6필을 주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황음의 예에 따라 물건을 주었다. 상황도 또한 가는 삼배 20필과 인삼 15근을 주고 두목 두 사람에게는 각각 삼배 4필과 4필을 주었다. 두 임금에게서 따로 이 삼배 2필씩을 두목 황기에게 주니 황기는 황음의 조카이다. 두목은 중국의 사신 일행 가운데 무역을 목적으로 따라온 북경의 상인을 말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1일 12일 기민 두 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동하여 사신을 전별하며 초구 표피 등을 선물로 주다. 가는배, 초구, 표피, 돈피, 인삼, 두꺼운 종이, 큰 화살, 활집, 시방, 석등잔, 습이를 선물로 주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근의부를 삼금부에 통합하고 조상전의 시위는 선지를 받아 보내도록 하다. 병조에서 상왕께 계하기를 일찍이 교서를 내리시어 중요의 것 군무는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 하시었사온 바 의건부와 삼군부를 따로 두어 군사를 양쪽에 나누어 붙이게 하면 불편할까 하오니 청컨대 근의부를 폐지하여 삼군부에 통합하고 조상전의 시위는 번들게 될 때마다 본조에서 선지를 받들어 사람을 정하여 보내게 하여 채통을 엄히 세우도록 하소서하니 상황이 그대로 좋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1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서선을 경기 관찰사로 임명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1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선지를 내려 강상인을 옹진 진군에 붙이게 하다. 선지를 내리기를 군국의 중사를 내가 친히 청단한다 하여 중예에 반포하고 병조로 하여금 전문을 떠나지 말게 하였는데 강상인은 원종 공신으로 병조의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대소의 군무를 하나도 개품하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을 배반하고 마음으로 배반하는 마음이므로 죽어도 죄가 남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불문에 붙이나 마땅히 그를 옹진 진군에 붙이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상황을 모시고 모하루에서 돌아가는 사신을 전별하다. 명나라 사신이 돌아감으로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상황을 모시고 나아가 모하루에서 전별하고 말한 필을 주었다. 상황은 인하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이원과 하연에게 백제에게 가서 사신을 전별하게 하다. 이종무로 하여금 사신을 따라가게 하고 또 평양군 조대림을 유후사로 보내고 조문사 주문사 박신을 사신과 함께 가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상황이 명나라 황제에게 세자 이도가 임시로 서평함을 아뢰다. 상황이 명나라 황제에게 아뢰기를 신은 셋째 아들 이도가 뒤늦어 부탁할 만하옵기로 배신 원미생을 보내어 아뢰었사옵던 바그뒤 신이 본래 풍병이 있사옵더니 영약 16년 7월 21일에 본병이 다시 발작하여 점점 깊어지옵기로 이도에게 군국 사무를 맡겨
살펴보도록 하여사온데 본년 9월 초사일에 보내오신 외간 육성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은혜로 주신 칙서를 받자 왔사온데 이제 왕이 국가 장구의 개척을 위하여 성세 존망의 기틀을 보아 어진이를 세워 후사를 삼고자 함으로 왕의 선택함을 들어주노라 하시었사오니 칙명을 공경하여 따르는 밖에 신 태종의 휘다 본병이 때없이 발작하여 나라 일을 보기가 어렵사기로 이제 세자 이도가 임시로 서평하오나 모든 인장은 감히 마음대로 전하여 주지 못하였사옵고 이를 삼가 갖추어 아뢰나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광록 소경 한 화기 황제의 명으로 사신을 따라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3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상왕 옆에서 칼을 차고 시립하였다 하여 총재 성달생 이순 몽 등을 가두다. 임금이 상황을 따라 모하루에서 사신을 전별할 때 성달생 이순몽 홍섭 등이 별운검 총재로서 임금을 따라 모하루 위에 올라가 칼을 차고 시립한 것을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보왕이 여기 계시옵는 계옵신데 어찌 칼을 차고 옆에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급히 재촉하여 누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항공하여 곧 이들을 모두 옥에 가두게 하고 또 이를 금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좌대은 김효손을 옥에 가두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3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으로 이어하고 일체 사물을 상왕에게 품신하다. 중궁도 이에 따랐다. 이보다 앞서 상왕이 창덕궁의 정전은 낮고 작으며 마당과 월랑이 좁다 하여 명을 내려 다시 크고 웅장하게 지으라고 한 것인데 공사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으나 본궁이 매우 비습하고 좁아서 위사들이 한둔을 하게 함으로 이에 창덕궁으로 이어하니 이로부터 임금이 매일 궁중의 길로 말미암아 상왕전에 나아가 문안하게 되어 기거가 조용하고 종일토록 있다가 돌아오며 일체 사물을 모두 상왕에게 품신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왕전에 나아가 문안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상왕의 뜻을 받들어 원도에서 곡물 진상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다. 흉년 대책으로 원도에서 곡물 진상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형조와 대간의 연합 상소로 강상이는 관노로 만들고 박습 등은 귀양 보내다. 형조파서 김여지 대상 허지 좌사관 최관 등이 연합으로 상소하여 아뢰기를 정치의 근본은 상벌을 분명히 함에 있을 따름입니다.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겠습니까? 신들이 강상인 박섭 김자원 이안유 양여공 송을계 최지지 이숙복의 불경죄에 대하여 서로서로 서로 그로를 갈마들여 올려서 치죄하옵기를 청하였사오나 전하께우선 강상인 박습을 원종공신이라 하여 다만 그들의 노권과 직첩을 거두시고 스스로 원함에 따라 안치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사오니 신 등을 생각하옵건대 위로 임금을 기망한 죄에 범한 것이라면 비록 그들이 사직에 공이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바입니다. 만일에 조그만 공로로서 천벌을 면할 수 있다면 공의에 있어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물며 박습은 성상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생각지 않고 말을 꾸며 등문고를 치면서 망령되어 스스로 하소하여 조금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도 더욱 불경한 마음을 품고 있사오니 청컨대 법에 따라 처치하여 공도를 보이소서. 그 밖에 이가 김자 온 이하에게도 또한 전날 품신한 바들이 율법에 따라 죄를 벌주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게 하시면 공도를 위하여 매우 다행할까 하나이다 하여 임금이 상왕께 이 뜻을 말하여 강상인은 함경도 단천의 관노에 붙이고 박습은 경상도 사천으로 이각은 무장으로 김자원은 경상남도 양산으로 양여공은 경상남도 함안으로
이 안유는 경상북도 경산으로, 최지지는 고부로, 송을개는 철원으로, 이숙복은 평안도 강동으로 귀양 보냈다. 무장은 전라북도 고창군이고 고부는 전라북도 정읍군이고 칠원은 경상남도 함안군을 말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부친 상중에 있는 윤계동을 기복 행궁시키다. 윤계동은 윤향의 아들로서 상왕의 딸 정신 옹주의 남편이 되었다. 기복행궁은 부모의 상중에 임금이 특명으로 상복을 받고 광직에 나아가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4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패가 없이 매를 가지고 다니는 자는 병조에 바로 치죄하라는 선지를 내리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4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호조판서 초에 이등의 상달생 등을 문초하게 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우박 엄유온 김두남 등에게 관직을 주다. 우박을 중군 총재로 삼고 엄유온과 김두남을 좌군 동지 총재로 이숙묘를 우군 동지 총재로 민겸을 인영부 윤으로 유장을 예조 참의로 성음을 좌대언으로 김익정을 우대언으로 이수를 좌부대언으로 윤회를 우부대언으로 최사강을 동부대언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평창군의 기근이 들어 국고의 곡식을 풀어 구제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묘에 아련한 뒤에 각도에서 축하 전문 올리기 개 하기를 청하다. 그대로 쫓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전직 이품 이상이 문 밖에 출입할 때는 병조의 연고 단자 올리도록 선지 내리다. 승정원에 올리던 예에 따라 어느 날 나갔다가 어느 날 돌아왔다는 사연을 기록한 연고 단자를 병조에 올리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오매패 선소를 명소, 선패를 명패로 고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오매패 선소를 명소라고 고치고 선패를 명패라고 고쳐서 수완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5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흉년이므로 각사에 상직하는 사람에게 밥 주는 것 등을 폐지하다. 호조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용도가 부족한 이 대궐 안에서 밥을 베푸는 것은 제외하고 그 밖에 각사 상직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과 때때로 술과 점심을 주는 것및 지방에 새로 설치한 교도에게 주는 것을 마땅히 모두 폐지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월식이 일어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노상왕이 나암에 거둥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등이 상왕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원도의 진상을 바치도록 아뢰다. 이조판서 정력 예조판서 변계량 공조판서 맹사서 호조판서 최이 형조판서 김여지 형양 부원군 김승주 대산 허지 사간 최관 등이 연합하여 계하기를 상황께서 흉년을 염려하시어 각전에 올리는 원도의 진상을 폐지케 하셨사온바 신등이 생각하건대 전하께 없으나 한나라로서 보왕을 받드는데 이제 조그마한 패단 때문에 진상하는 물선을 폐지케 하시면 봉양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가령 다시 한 달에 두 번씩 진상하던 제도를 다시 복구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늘의 한 달에 한 번만 진상하라 하옵신 교지대로 거행하옵기를 청함은 아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뜻을 받들고 순종함이 곧 효도이다. 상황께서 민생의 어렵고 괴로움을 염려하시어 폐지하라고 분부하신 것을 내가 감히 청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6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형조와 대간이 박습도 강상인의 예와 같이 제주기를 청하다. 박습은 한 관사의 행수로 있으면서 강상인의 관계에 빠져 모든 국무를 다 위에 아래여 아주 여쭙지 아니하여 싸우니 그 죄는 강상인과 다름이 없사온데 다만 먼 지방으로 기양 보내기만 하였은즉 이는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오니 박습도 강상인의 예에 따라 같이 하옵시기를 청하나이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6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으로 이어 했으므로 상호의 잔치를 베풀어 즐기다. 상왕이 신량정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효령대군 이보와 영도령 유정현,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및 육조의 판서와 육대은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상왕이 매우 즐거워하여 일어나 춤을 추니 여러 신하들도 모두 일어나 춤을 추었고 밤이 깊어 여러 신하들이 나간 뒤에도 상왕은 대원들을 남게 하여 서로 마주 춤을 추며 말하기를 내가 내전에 들어가고자 하나 정비가 슬퍼함이 지나쳐 병이 되었으니 내가 경들과 더불어 잠시라도 슬픔을 잊고자 하노라 하고 또 하연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상을 아끼는 것이다 하고 의 한부를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6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성달생 홍섭 김효선을 파직하고 이순몽을 영천군에 안치하다. 이순몽이 옥에 있을 때 불복하였으므로 옥간이 고문하자고 청하였으나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다음은 외방으로 내쫓기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선지를 내려 18세 이상 된 삼공신의 친아들과 손자를 폐시위로 삼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허지가 하연에게 박자청이 참찬의 제수됨이 적당치 않음을 말하다. 대사원 허지가 제신사 하연에게 말하기를 의정부는 도리를 논란하고 국사를 경륜하여 그 직임이 가볍지 않거늘 이제 박자청으로 참찬에 임명하였으니 성조에서 인재를 선임한 뜻에 있어 어떨까요 하였다. 하인이 임금에게 이 말을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청의 사람됨이 질직하고 근로하여 상황이 그를 신임한 것이다 고 하였다. 박자청은 성품이 가혹하고 각박하여 어질게 용서함이 없으며 미천한 데서 일어난 다른 기능이 없고 다만 토목 공사를 감독하는 수구로 지휘가 제부에까지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의 뜻을 압복시킬 수는 매우 없었다. 그리하여 허지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이나 그러나 허지는 풍헌의 장으로 있어서 자청은 상황의 총애를 받는 자라고 그리하여 약간 풍자만 하고 힘있게 말하지 아니하니 허지도 역시 언간의 채통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풍헌은 풍기를 바로잡고 시비와 선악을 교찰하고 관리의 정사 청탁을 감찰 교찰하는 직임이므로 여기서는 사안부의 대사안을 말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왕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일기만호 도영이 단목 백반 등을 바치고 미국을 요구하다. 단목 100건, 100건, 백반 30건, 초 20건, 가자 22건, 양강 30건, 정향 15근을 바치고 인하여 미국을 요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소극전에서 임금은 직수전 상왕은 11요전에 이안함을 아뢰다. 소극전에서 계하기를 주상전하 저기에 해당한 별은 검덕태백성이오니 청컨대 전례에 따라서 직수전에 이안하여 초제를 행하고 상왕전의 저기에 해당한 별은 계도성이니
11료 전에 이안하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세종칠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세자 이용이 출생하다. 의정부와 육자가 할애하였다. 이용은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다. 세종칠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비전에 바치는 채소가 정결치 못하다 하여 인수부 부승 정지성을 가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노상왕의 응방인과 문제를 일으킨 좌헌납 정종본을 파직시키다. 정치로 대신 임명하였다. 처음에 노상왕의 응방인이 길에서 종본을 만나 피하지 아니하여 종본이 그 사람이 노자를 잡았더니 그 사람도 또한 종본의 구사를 잡음으로 종본이 드디어 그 사람을 잡아서 전옥에 가두었다. 노상왕이 사람을 간원에게 보내어 석방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간원에서 그를 응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노상왕이 사람을 임금에게 보내어 아뢰게 하니 임금이 종본에게 명하여 제 집에 가 있게 하였다가 이에 이르러 파직하였다. 구사는 관노비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공기감에서 염초 제조량을 증가할 것을 청하니 상황이 따르다. 공기감에서 계하기를 공기고에 있는 염초가 다만 3,316근이온데 1년 간 봄, 가을에 소용되는 염초는 대략 4,000근이온즉 명년 춘절에 쓸 것도 오히려 부족하오니 천근대 더 제조하도록 하시옵소서하니 상황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19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삼사품으로 사직과 부사직에 보직된 인우는 예빈시와 공기감의 교대로 차임케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검후로는 삼사품으로 사직 부사직에 보직된 인우는 사제감의 보직의 예에 따라서 예빈시의 윤과 소윤 공기감의 정과 부정으로 교대하여 차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우레와 번개가 치고 큰 비와 우박이 내리고 무지개가 뜨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외산에서 도망온 명나라 절강인 6명을 요동으로 보내다. 명나라 절강 사람 진종 등 남녀 6명이 외산으로부터 도망하여 오므로 판사 여권사 정홍수를 시켜 요동으로 보내 주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원도에서 각전에 진상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바치게 하다. 예조에서 전지하에 이르기를 원도에서 각전에 진상하는 것은 그 경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바치도록 하되 충청도는 농사의 실패가 더욱 심하니 역시 원도 이에 따르더라도 무릇 근로하는 백성들에게 폐가 되는 물건을 일체 모두 금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상황대비전 및 중궁의 봉숭 때 각도에서 전을 올리게 했다가 중지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상황대비전의 봉숭 및 중궁의 봉숭 때는 각도에 영을 내려 할애하는 전을 올리도록 하옵기를 청합니다 하여 그대로 쫓았다가 얼마 안이 되어 상황의 명으로 다 그만두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노상왕의 응방인을 논제하고자 했으나 유너치 않다. 응방인이 간관을 능욕한 죄를 논제하고자 청하였으나 유나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가 도내 별표의 재편에 대해 건의하다. 보고하기를 도내의 별패 가운데 사어에 능치 못하고 안마에 익지 못한 자가 매우 많사오니 청컨대 다시 골라 뽑되 비록 사어에는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능히 창금을 쓸줄 아는 자와 능히 멀리 달릴 수 있는 자는 그전대로 별패에 붙이고 보사는 능하나 안마에 익숙지
받지 못한 자는 수군에 붙이고 한 가지 기회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자는 잡새꾼에 붙이어 또 수군과 육군의 병정 가운데 몸이 튼튼하고 용감한 자를 뽑아서 별패에 붙이게 하시옵소서 하니 상황이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더니 의논이 각각 달라 통일되지 못하므로 풍년을 기다려 그 보고한 바대로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이년 9월 2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황이 하연을 불러 종묘 친제 뒤에 풍악 잡힐 것을 말하고 군무를 살피는 회포를 말하다. 상황이 하연을 불러 말하기를 전일의 주상과 더불어 의논하여 종묘의 친이 제한 뒤에는 대개 풍악을 잡히고 어가를 맞이하던 이를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두 정지하게 하였더니 다시 생각건대 태조께서 개국하신 뒤로 손자로서 왕위를 계승함은 주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즉위하고서 종묘의 아련함은 인군의 성사이니 비록 흉년을 당하여 패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득이한 일에는 작은 패단을 이유로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풍악을 베풀어 한 집안의 경사로 삼음을 보고자 한다. 다만 날짜가 이미 임박하여 아마 그날에 미치지 못할까 한다. 하니 하인이 아뢰기를 국가의 모든 사체가 다 갖추어져 있고 백관이 다잘 봉직하고 있사오며 또그 날짜가 앞으로 열흘이나 있으니 무엇이 미쳐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경은 주상에게 아뢰 예조로 하여금 옛날 전례에 따라 행하도록 하게 하라 하고 이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경은 원참이의 말을 들은 일이 있는가 하니 하연이 아뢰기를 원숙이 주상과 이를 아뢰던 신료들에게 선교를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들음에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있으니 주상이 30세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군사를 보살펴 보좌할 뿐이다 하셨음을 듣고 신료들이 감축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황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근심을 잊고자 하면서도 아직 잊지를 못하고 있음은 간사한 사람이 있는 까닭이다 하였다. 상황은 또 일찍이 말하기를 주상이 비록 현명하나 춘추가 아직도 의리여 군사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내가 부득이 오는 날 이처럼 하는 것인데 모르는 이들은 혹 생각하기를 내가 주상이 나이 30이 되기를 기다려 한두 근시자를 데리고 한가를 논일면서 늙은 여성을 보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함흥 부윤이 정릉 등지 능지기에게 녹주는 것을 본부에서 차정하도록 청하다. 함흥 부윤 이발이 계하기를 정릉 화릉 순릉 덕흥 안릉의 의령의 안릉 및 의령의 능지기에 대하여 비록 우리 부에서 그 잘못함을 들어 탄핵할 수는 있으나 마음대로 갈거나 연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저 능실의 수호에는 모두들 마음을 쓰지 아니하오니 천건대 다른 토관의 예에 따라 녹을 주는 것을 우리 부로 하여금 스스로 차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노비 색권색을 공부 상정색으로 고치다. 그대로 쫓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김여지를 하정사 이지강을 부사로 삼다. 구조참판 이지강을 부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때 아닌 우박 때문에 예조에서 재앙 물리치는 법전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때 아닌 우박이니 내리니 이에 기도하여 재앙을 물리치는 법전이 있지 않을까? 예조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왕자가 탄생했으므로 소격전에서 개복신 초례를 행하게 하다. 의령부영군 남재를 보내어 개복신 초례를 소격전에서 거행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중궁의 내향인 청부현을 청보군으로 승격시키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진보의 속현 청부는 곧 중궁의 내향이니 청컨대 승격시켜 청보군으로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청보군은 경북 청송군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울산진 병마사를 다시 둘 것을 청하니 의논하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울산은 바닷가 한가운데에 공백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인물이 드물고 또한 연포에 가까워 외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모든 사정을 늘 염탐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좌도 도절제사가 이곳에 영문을 두었으나 내상의 군사가 100명에 지나지 못하여 비록 내상이 주재한 곳이라고 하나 말과 실상이 너무도 맞지 않아서 실로 외적들로 하여금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울산진 병마사를 다시 두고 좌도 도절제사로 경주 부윤을 겸하게 하며 또한 좌도의 내상을 폐지하고 우도절제사로 하여금 겸하여 관리하도록 하시옵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5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경찰관이 잘못 답사한 토지의 처리 문제를 등을 아뢰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천자의 교지를 공경하여 받자 왔었더니거니와 금년의 풍수재로 말미암아 곡식이 잘 익지 못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오름지기 곡식을 베어 타작하기 전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답사하게 하되 공사의 양편에 다 편하도록 힘쓰라 하옵시니 성승께서 백성들을 에휴하시는 듯이 지극하셨사오나 그러하오나 경찰관 된 자가 혹 게으른 마음이 생겨 친히 두루다니며 살피지를 못하고 또 수령과 위관도 성상께서 백성을 에휼하옵시는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사곡하게 의심하며 염려하여 혹 농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양으로 보고하여 호소할 곳이 없는 공공한 무리들로 하여금 앉아서 그 해를 받게 되오니 청컨대 경찰관이 잘못 답사한 토지는 자긴들로 하여금 감사에게 고하게 하고 감사는 수령관을 시켜서 다시 답사하게 하여 올바르게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전하께 없어 즉위하신 처음에 연사가 잘되지 않았으니 모든 기뇨하지 않은 영선사업은 모두 정지하며 또는 그만두라고 영을 내리셨으니 각도의 수령과 진병마사 등이 군기를 제조하며 성곽과 창고를 수순하는 일이 종종 있고 또 국가에서 평안도 왕 황해도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는다 하여 은산, 태천, 가산, 곡산 등의 고을에는 은을 캐어내게 하고 서흥군에서는 납을 캐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근자의 공문을 그도 감사에게 보내어 농사의 풍흥과 아울러 풍수의 재난으로 곡식의 부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바라옵건대 무릇 백성들의 힘을 쓰게 되는 일은 기뇨한 것이나 기뇨하지 않은 것이나를 막론하고 일절 모두 정지하고 그만두어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령이 의창에 군자를 징납할 때에 그 징납을 친히 감독하지 않고 감고에게만 맡기어 한 사람이 바치는 바가 비록 몇 섬에 이르더라도 그것을 휘로써 양을 헤아리지 않고 모두 말과 돼로써 써서 많이 징수하고 또 드리고 낼 때는 땔나무와 이응집을 백성들에게 거두어 받아 백성들의 청원이 진실로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수령이 친히 징납하는 것을 감독하고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수량을 헤아리도록 하여 만일 남는 것이 있으면 곧그 바치는 자에게 돌려주고 이를 어기는 자가 있거든 곧 법률에 따라 죄를 주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이에 좋되 다만 은과 납은 나라에서 간절히 소용되는 것이므로 가볍게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답사는 이미 조관을 위임하여 파견한 것이니 다시 감사로 하여금 거듭 조사하도록 할수 없다 하여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6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6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장단현을 다시 두다.
장단현은 매우 작아 임진현에 합하여 임단현이라 불렀다가 다시 이에 이르러 다시 장단현으로 회복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조말생이 상원께 교회에 나가 논일려는 뜻을 구하라고 했다고 아뢰다. 병조판서 조말생이 계하기를 오늘 상원께 없어 신을 불러 하교하옵시기를 이제 내가 질병이 있고 여러 번 천변이 있기로 주상에게 왕위를 전하고서 하늘의 뜻을 살펴보려 하였더니 근자에 또 재변이 있으니 내가 일찍이 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하다 교회에 나아가 논의여 혹 2, 3일쯤 머물든지 혹 오래 머물든지 뜻가는 대로 편안할 대로 할까 하노니 예적의 태적계 없애어 회암 소요 등 지방에 머물러 계실 적에 온 나라가 실망하였으나 내가 어찌 백성들의 수고와 패단을 끼침이 있게 야 하겠느냐? 내가 군사를 친히 처단하는 것은 주상이 나의 30일 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니 너는 이 뜻을 가지고 주상과 여러 재상들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지형조사가 유고할 경우 정량 이하의 관원이 송사를 처리하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형조도관의 직책은 소송을 처결하는 것이니 사건 자체를 처리를 오래 묵혀 지체하여서는 옳지 않은데 조사가 사고가 있어 사진하지 아니하면 정량 이하가 본사에 모이지 아니하여 쟁송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건문 원년에 사헌부에서 판결을 맡음에 전에는 대관이나 의정부나 육조에서 한 사람이라도 유고하여 빠지게 되면 각이 부재라고 일컬어 좌기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정체되었던 것을 이후로는 3인 이상의 관원만 갖추어 되면 같이 좌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의정부 육조와 대관이 모두 이 법을 쓰고 있사오나 오직 도관만이 아직도 구습을 따라 지조사가 여러 날 유고하면 그대로 따라 사진하지 않아서 자리를 비우고 직무를 폐기함으로 불편하오니 이제부터는 지조사가 비록 유고하더라도 정량 이하의 관원이 본사에 앉아 송사를 들으며 직무하여 사건을 처리 판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관은 형조판서의 별칭 또는 형조의 당상관이다. 건문 원년은 정종 원년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공신 제군부로 개칭했던 이성 제군부를 다시 이성 제군부로 이끌었다. 처음에 이성 제군부 가운데 군으로 봉직된 이는 모두 공신이었던 까닭으로 이성 제군부를 공신 제군부로 개칭하였더니 이제 이르러 이조에서 부마로서 군에 봉작된 자는 공신이 아니므로 이름과 실지가 맞지 않으니 다시 이성 제군부로 이끌자 청하여 이를 그대로 쫓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6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감사나 수령들이 재변을 실상대로 아뢰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도의 재변이 있을 때 감사가 즉각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야 함은 육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온데 감사나 수령들이 대개 재변이 있어도 실상대로 아뢰지 아니하므로 지금으로부터는 재변을 만나 농사를 그르친 곳에는 감사가 몸소 돌아다니며 살펴서 구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에 한 사람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으면 감사나 수령은 헌부에 붙여 통절히 다스리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6일 개요 일곱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고부군의 눌제를 수축할 것을 청하다. 전라도 감사가 지고부 군사의 보고에 따라 아뢰기를 고부군의 눌제는 1만여 결에 이르는 토지에 물을 대는 저수지요니 이제 농한기를 타서 장정을 징발하여 수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결은 토지 면적의 단위인데 맥이라고도 하고 1맥은 100짐으로 하였으며 1짐은 10무스로 1무스는 10줌으로 1줌은 1주 척 평방으로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6일 개운 이후 여덟 번째 기사. 호조에서 흉년으로 꾸어간 의창은 군자미로 곡식으로 수납하기를 청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충청도의 경찰관이 보고하되 금년은 한 해로 농사가 황폐하니 모든 백성들이 구워간 의창의 군자미를 모두 곡식으로 수납하여 명년의 종자를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하오니 청컨대 보고한 대로 따라 시행하게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벼도 역시 잘 여물지 못하였으니 충청도의 예에 따르도록 하시옵소서하니 그대로 좋고 또 경상도에 명하여 금년의 상남 미궁 각각 그 본읍에 수납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6일 개요 아홉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진현한 포피의 수납에 대해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주군에서 수납하여 진현하는 표피를 제용감히 수납할 때 조그만 구멍만 뚫렸더라도 곧 모두 퇴각하니 이런 까닭으로 한 장의 값이 거의 무명 40필에 이르게 되고 몇 해를 걸려 저자에서 찾아 구하려 하여도 그리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범이나 표범을 그 가족을 상하지 않고 잡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오니 지금으로부터 몸체가 크고 털의 색깔이 선명한 것이면 수납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7일 값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7일 값을 두 번째 기사 노상왕이 나 암사로 돌아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7일 값을 세 번째 기사 종묘에 배알 한 뒤에 좋아하는 의식의 절차. 의식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유사가 인정적 한가운데 남량하여 왕좌를 배설하고 향로 두 개를 전 앞에 기둥 밖에 두고 통례문이 협룡이랑의 자리를 전계 위 서쪽 가까이 동향에 하여 설치하고 좌우 시신의 자리를 동계와 석의 남쪽에 서로 마주하여 석에 설치하되 겹주로 북쪽을 상하고 전의의 자리는 좌우 시신의 남쪽에 설치하고 통찬 두 사람으로 남쪽의 자리하에 조금 뒤로 물러나와 서로 서양하게 한다. 문관 일품 이하의 자리는 각 동쪽으로 북을 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고 종친과 무관 일품 이하는 서쪽의 자리를 정하여 동쪽의 문관에 대하여 같은 등급의 두 사람씩 겹줄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각도의 진전과는 각기 직품에 따라 중앙 직원 본품의 끝자리에 서게 하고 감찰 두 사람은 동서반의 뒤에 자리를 정한다. 북을 쳐 초음을 알리면 일산 부채 의장을 전계의 위와 아래에 진열하여 악보를 여러 관원들 자리의 남쪽에 자리 잡게 하여 보통의 예식과 같다. 유사가 전안을 월대 위 한가운데 설치한다. 예조에서 각도의 진전관을 인도하여 창덕궁에 나아가려 할때 정룡류 루자의 전문을 담고 가면 전악이 악궁을 거느리고 풍악을 아뢰며 앞에서 인도하여 인정문 밖에 이르러 풍악은 그치고 예조에서 각도의 진전관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가 동쪽 섬돌로부터 올라가 상위에 전문을 놓는다. 그리고 나면 북을 쳐 이음을 알린다. 문무 여러 관원들은 각각 조복을 갖추고 모두 문 밖에 자리에 나아가며 전악은 악궁을 거느려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 양이 자리에 나아간다. 그러면 판통례가 꿇어 엎드려 밖에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아뢰면 전하는 면류관의 권복을 입고 시신 및 모든 집사가 예를 행하는데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차례로 창하여 진행한다. 북을 쳐서 삼음을 알리면 통례문이 문무 여러 신하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나아가 반열이 정돈되었다고 아뢰면 통찬이 반열이 정돈되었다고 창하고 판통례가 꿇어 엎드려 전하께 전에 오르시옵기를 아뢰니다 하고 중금이 음숙하라 하고 전하면 향로의 연기가 오르고 상서관이 어보를 받들고 전도하며 근신들이 어가를 정전으로 인도하여 전하가 나오시면 상호군이 보시기를 아뢰고 협률양이 엎드려 휘를 쳐들고 일어나면 풍악이 시작되고 전이가 통찬을 불러 국궁하라 창하며 전하가 좌에
올라가 앉으면 상호군이 보시기를 아뢰고 동찬이 평신을 창하면 여러 관원이 다 허리를 편다. 그리고 협률량이 휘를 아래로 내리면 풍악이 그친다. 대저 음악은 모두 협률량이 휘를 들면 풍악이 시작되고 아래로 내리면 그치는 것이다. 동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 평신이라 하면 여러 관원이 다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허리를 편다. 무릇 풍악을 울리고 그치는 것은 보통 의례로 한 대로 한다. 그리고 동찬이 진전하라 창하면 봉래가 의정부의 행수를 인도하여 진전하는 자리에 나아가 행수가 꿇어 엎드려 호를 가슴에 꽂고 전을 취하여 들면 판통례가 행수의 오른편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전을 받들면 행수는 꽂았던 호를 꺼내어 들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펴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판통례가 전을 받들고 동쪽 섬들로부터 올라가 꿇어 엎드려 임금께 올리면 처음 판통례가 동쪽 섬들로 나아가려 할 때에 독정관이 읍하고 동쪽 계단으로 나아가 또 읍하고 돌아와 임금의 좌전에 나아가 북향을 하여 꿇어 엎드리고 내시 두 사람이 꿇어 엎드려 전문을 펴면 동찬이 꿇어 엎드려라 창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 엎드린다. 판통대가 꿇어 전을 베푼다고 창하면 빨리 물러나 동쪽 섬들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독정관이 의정부의 전임을 선언하고 나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편다. 동찬이 창하기를 부복 흥 평신 하면 여러 관원들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편다. 그리고 독정관이 물러나와 독쪽 섬들로부터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오고 동천이 국궁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여러 관원이 허리를 펴고 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편다. 다음으로 승도 및 회회인들이 뜰에 들어와 송축하고 끝나면 판통례가 꿇어 엎드려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동찬이 예를 마침을 창하면 전하가 좌에서 내려오고 풍악이 울린다. 동찬이 국궁하라 창하여 여러 관원이 모두 허리를 굽히고 그 사이에 전하는 안으로 들어간다. 풍악이 그치고 동찬이 평신하라 창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허리를 펴고 통례문은 문무 여러 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였다. 휘는 군사를 지휘하는 작은 수기 또는 악사가 음항을 지휘할 때 손에 드는 작은 기나 막대기를 말한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선지를 내려 뱃을 제수할 때 선지라 이끌던 것을 특지라 하게 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7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 3 당상 등에게 매일 조회의 사무 아래는 예에 따라 사무를 아래게 하다. 선지를 내려 병조 3 당상 사무 진무 및 낭청 1원 및 진무 1원으로 하여금 매일 조회의 사무를 아래는 예에 따라 사무를 아래도록 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7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취강령에 대하여 아뢰다. 임금께서 교령을 내리시는 때를 당하여 내 취각인에게 명하여 각을 한통 불면 병조에서 각을 불어 대응하고 또 사방의 높은 곳에 나누어 올라가 군마가 모두 집합될 때까지 각을 분다. 내 취각 소리가 처음 날 때는 전내와 권내의 당직하는 총재, 상대호군, 호군, 내금이, 내시위, 좌위금이, 별시위의 갑사, 별패, 시위패, 응양패, 도성위, 강령방패 등은 곧 무기와 갑옷을 갖추고 각 문을 굳게 지켜 명령을 받은 자 이외에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으며 각 자비들은 감히 빠짐이 없도록 하는 외에 각성이 서로 응답하도록 하고 처음으로 입직한 병조 당상관이 친히 명을 품하여 선자기를 전문 밖에 세우고 다음으로 전내에 입직한 삼군 도진무가 각각 그 군기를 마련한 곳에 세우고 다음으로 번을 난 각군의 총재와 각이외 절제사 이하 본시 시위에 매인 군사들과 시바치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손 후에 따라 곧 무기와 갑옷을 갖추고서 그 깃발 아래에 서서 각각 운을 나누어 진을 치고 있되 삼희는 중군 앞에 있게 한다. 임금이 당연히 장수될 만한 사람 세 사람을 불러 삼군 직무기를 주면 그 기를 받아 가지고 나와 그 자기 군으로 나아가 서서 병조의 호령을 듣는다. 만일 좌군이든지 혹은 우군이든지 간에 입직하게 되면 명을 받은 장수가 그 직무기를 받고 전문 안에 섰거든 입직한 대소군사들은 그 직소를 떠나지 못한다. 혹시 어둠 밤에 깃발 색깔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그 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집합할 것이니 중군이면 큰 나팔을 불고 좌군은 중군 나팔을 불고 우군은 작은 나팔을 부는데 각군 군마가 다 집합하면 나팔 불기를 거친다. 병조 및 출번 진무와 대언과 당번 군사로서 까닭없이 입번하지 못할 자는 모두 선자기 앞에 나아가 명을 기다리고 의정부와 육조와 종친과 훈구와 당시의 산반 이품 이상으로 응당 급한 일이 있을 때 달려 들어와야 오른 자는 유고한자를 제외하고는 각각 일정한 수요에 맞춰 동료를 거느리고 병기를 갖추어 각각 전문 밖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집합하여 명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중에 늙고 병들었거나 군사에 합당치 못한 자는 의정부와 육조 이외에는 나와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삼군의 판부사 이와 각 군사의 주둔한 찰서는 집무소의 서립도에 따르며 감히 어김이 없도록 하고 감히 떠들지 말 것이니 만일에 직문기 없이 영을 내리는 자와 직문기를 보지도 못하고 영을 추종하는 자와 평상시에 병조의 명문 없이 사설의 군사를 소집하는 자는 모두 모욕으로 논죄한다. 만일에 군령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진고함을 허락하며 고한 바가 사실이면 그 사람에게 본직에서 3등을 뛰어넘어 높은 직을 주며 범인의 가산을 몰수하여 상으로 주고 무고한 자는 반주한다. 군사의 오고 아니움을 병조와 집무소에서 조사하여 죄를 정한다. 군사 이외의 각사와 기타 관원들은 영을 기다려서 모이되 오직 내시부는 전문 밖의 장막에 모여 있고 의금부와 사복시와 군기감은 아전과 공정을 거느리고 각각 그 본사를 지키면서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양전이 각각 따로 계실 때에 상왕전의 나팔 소리가 처음으로 나면 입직한 병조가 나팔을 불어 응대하고 대전에서도 나팔 소리로 대답하고 대전에 입번한 버금대는 지차 진무와 절제사가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서립도에 의거하여 운을 짜서 진을 친다. 대전에서는 위에 결진한 군사를 거느리고 곧 우군이 결진한 뒤로 나아가서 따로이 한진을 만들고 명령을 기다리다가 만일 명을 내려 부르면 심패를 맞추어 보고서 입번한 내금내시 좌우 금위를 거느리고 전문 안으로 들어간다. 대전에서 나팔을 불면 상왕전에서도 또한 위의 예와 같이 군사를 거느리고 보고 할 때에는 궁을 지키는 군마는 임기응변으로 장수를 명하여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각은 나팔이고 반좌는 위쟁이나 무고로서 남의 주의를 빠지게 한 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에게 줄 형량을 도리어 무고한 자에 가하는 법제이다. 지차는 부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7일 갑술 일곱 번째 수다. 공주의 범한 사람의 과전을 환급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7일 갑술 여덟 번째 기사. 제방축조의 뜻과 공이 큰 판창주 목사 오희열의 계. 신이 전에 성주의 원으로 있을 때 읍내 앞 보뚜기에 통을 세워두어 잡아둔 물을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텄다 막았다 하면서 시험하여 보았더니 사람들이 그 수리를 입는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는 신이 눈으로 본바 이온지라 그 뒤로 신은 늘 수리 사업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함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하는 바이옵니다. 전하께서 신의 뜻을 아시고 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아보게 하시니 왕명을 받자 온 이후로 마음을 다하여 실행하여 싸우나 그 효과가 어떠하오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신이 일찍이 김제 백골제 16자의
돌기둥을 좌우로 세우고 그 사이를 늘판지로 가려 막아 제수하였으므로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방뚝이 모두 퇴락하였어도 돌기둥은 우뚝 서 있어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옛사람의 백성들을 위한 시문한 뜻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령들은 고식적인 계책을 써서 당초의 제방 축조를 감독할 때 견고하고 치밀하게 쌓도록 하지 아니하여서 그것이 터지고 무너지면 허물을 제방에 돌려 탓하기를 제방이라는 것이 백성들을 좋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이 어찌 법을 받들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청컨대 율법에 따라 조회를 논단하시옵소서. 신이 축조한 경기도의 제방 관계하는 면적이 무릇 19,800결이었사온데 금년 봄에 광주에 가서 다시 갖고 오래 관계한 수량을 살펴본 적 매우 줄어서 6,000여 결이 되었사오며 그 터지고 무너진 것은 다시 수축하려고도 마음도 쓰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빨리 감사에게 명령하여 터지는 대로 곧 다시 수축하여 한제나 수지를 방비하게 하옵소서. 신은 나이 늙고 병이 들어 기파 앞으로 그 공사를 다 마칠 수 없을 것 같사옵기에 이제 제방 공사를 감독할 만한 자가 수십 명을 천거하오니 바라옵기는 금년 농한기에 장정을 풀어내어 역사를 하게 하시옵되 2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한 곳마다 신이 추천한 사람을 나누어 감독하게 하고 신은 돌아다니며 보살피도록 하시기를 비옵나이다. 아니 임금이 호조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올림말의 조건을 참작하여 통첩을 발송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이년 9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종묘에 진양한 뒤에 제방에서 향관을 제수하고자 하다.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즉위하고 종묘에 알현하는 행사는 중대한 일이며 또한 옛날에는 종묘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으니 이제 진양한 뒤에 제방에서 향관을 제수하고자 하는 데였다한가 하니 모두 좋다고 대답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이년 9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계절의 조화를 비는 태일초리를 소객진에서 행하다. 공제총재 이숙묘를 시켜서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이년 9월 2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좌우변의 전만호의 고충을 듣고 좌우령으로 나누어 방어케 하다. 경기도 관찰사가 좌우도 수군절제사 정문에 의거하여 좌우변에 속해 있는 전만호, 김세보 등의 고소를 보고하기를 우리들은 본시 전라도 바닷가 여러 고을에 있었사온데 경인년 이후로 외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나라에서 우리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병선을 만들어 가지고 주군의 군사들과 함께 외적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신년의 진포이적과 개허년의 장포이적을 맞아 피를 밟고 힘껏 싸워 그 외적의 예봉을 꺾었으므로 연해의 백성들이 비로소 다시 생업을 평안히 할수 있었사오나 그러나 그 뒤로 적은 더욱 성하게 날뛰어 교동과 강화가 그들이 증가한 바가 되니 나라에서 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경도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하여 우리들을 교동과 강화로 이동하여 좌우변이라 이끌고 한 사람마다의 구분전 1결 50금을 주어 생계의 자료를 삼게 하여 쌓았더니 지난해는 다만 대전 50금만을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해에서 거두어 들였으므로 물 위에서 고생을 겪어가며 장번으로 방비를 하노라니 살아나갈 길이 없사온즉 청하옵건대 그 전지를 도로 주시던지 만일 그러실 수 없으면 다른 수군의 예에 따라 좌우령을 나누어 서로 채번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하니 상황이 명하여 좌우령으로 나누어 방어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2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바닷가 고을 백성을 사번으로 조직할 것 등에 대해 아뢰다. 경상도 관찰사 신상이 계하기를 대노의
돈의 변동사가 풍수에로 말미암아 모두 다 그르치게 되었사온즉 바닷가에 있는 고울들은 더욱 심하여 여러 포구의 수군들로부터 관해 양식을 청하는 자가 매우 많사오나 그러나 돈의 다른 여러 가지 용도가 호번하여 다 지급하기가 쉽지 못하오니 청컨대 좌우령을 또한 좌우령으로 나누어 4번으로 조직하여 교대로 자기네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 주고 만일 급한 소식이 있으면 가까운 고구려 군사를 징박을 하는 것으로 조기 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이 늘 부산포나 내이포 등처에 모여드니 그곳 수군에게는 청컨대 반달치의 양식을 임시로 지급하여 주시었고 향교의 생도들은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향교의 글만 읽고 읽기는 참으로 지낼 수 없는 바이오니 청컨대 이들의 번을 나누어 방학하게 하며 각 간사의 노비가 곡식을 바치는 것은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수를 채워 바치기 어렵사오니 마땅히 필욕으로 대납하게 하시옵고 호살 곳이 없는 국민으로 남의 집에 붙어 얻어먹고 스스로 살아가 나갈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주군의 묵은 콩을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장을 담게 하여 명년의 그 휴를 재료로 삼도록 하시옵고 주군에서 바치는 저화는 외방에 없는 것으로 모두 서울에 와서 장사치와 교육하던 것이오니 마땅히 금년에 바쳐야 할 저화는 면제하여 주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모두 따르고 장을 담그는 일과 저화를 감면하니는 모두 흉년 등 다른 도에도 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통첩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29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대구군에 지진이 일어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2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라도에 다시 신한 오림 도역을 설치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0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원유관과 강사포로 연을 타고 종묘에 나아가다. 백관은 모두 조복을 입고 따랐다. 임금은 종묘 문 앞에 이르러 사배하고 제공해서 유숙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9월 10월 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면복 입고 대실에서 강신제를 올리고 환궁하다.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대실에 들어가서 강신제를 올리고 제궁으로 환화하여 박자청을 판우부도 총재부사로 권홍을 예조판서로 변계랑을 참찬 의정부사로 이춘성을 우군동지총재로 문귀를 중군동지총재로 장윤하를 판예빈 시사 겸 지병조사로 임의를 사관은 우헌납으로 삼았다. 병조를 상왕의 소속으로 하였는데 군무가 매우 번거롭고 바쁘다 하여 새로 지조사를 두게 하였다. 윤하는 성품이 흉험하고 탐욕이 많아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은 모두 미워하였다. 의금부 진무가 있을 때 여러 번 상왕 앞에 이를 아뢰 적에 그의 외모가 훤칠하고 말 대답이 민첩하고 분명함으로 상왕이 기뻐하였고 또 박은이 동년이라 하여 여러 차례 추천하여 판 전사로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예빈실에 옮겼으며 또 지병조를 겸임하게 되었다. 한달 사이 높은 벼슬이 올랐으므로 무리가 들끓었다. 또 종산품 이하 집사 재신에게 벼슬 한 급씩을 올려주고 궁으로 돌아올 때 백관이 조복 차림으로 걸어서 뒤를 따랐으며 그리에는 채봉을 세우고 나희를 베풀어 맞이하였다. 성균 박사 김유진 등이 학생을 거느리고 대가를 맞이해 성실을 드린데 그 선에 이르기를 상가 생각하오니 태조 강헌 대왕께 없어 신무하옵신 덕으로 기회를 맞추어 일찍이 크나큰 기업을 창조하셨고 상왕 전하께서는 총명하시고 거룩하시며 지혜로우신 자품으로 정일함과 즉피의 학문을 지니사 능히 환란을 평정하시고 적장을 추존하시어 종사를 편안히 하시고 대통령 열심에 황제의 명을 빛나게 받으셨습니다. 외교는 성력으로 힘쓰시고 조상을 받으시면 효도로 하셨습니다.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을 다스리며 부지런하시어 예악과 모든 제도가 환하게 새로 왔나이다. 내외가 편안하고 신과 사람이 다 기뻐하니 그 성스러운 덕과 신통한 공적이 거품에 비할 바가 없었나이다. 이에
기력이 쇠하여 건정하시기 기쁘심에 갚으심에 만기를 마침내 벗어 놓으셨으며 우리 조상 전하는 영명 공금하고 효제 관인 하시와 어진 이를 좋아하시고 학문을 사랑하옵시는 터에 이에 보이에 오르심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게을리하지 않으시어 경사를 강론하시며 그 행하시는 바는 모든 일은 한결같이 이루어져 있는 법도에 조차 하셨나이다. 나라 다스리는 도리의 근본은 효도에 앞설 일이 없느니라 하사 이에 명락 16년 10월 초삼일 기묘에 친히 곤복과 면류관을 입고 대실에 전을 드리시니 유명히 화합하여 큰 예식이 경사롭게 이루었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성제와 명왕이니 나아 계시면 반드시 문신이 있어 찬송의 노래를 불러 그 아름다움을 발량하여 풍악으로 아뢰며 금석의 색에서 그 쨍쨍한 소리와 환한 빛이 천고에 빛납니다. 마치 저 주아를 살피건대 생민과 청류가 그러한 시옵니다.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재주로 엎드려 이러한 성대한 일을 보음에 기뻐 뜀을 이기지 못하와 삼가 거친 글귀를 엮어 손잡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드리옵나이다 하고 그래 이르기를 이제 생각하옵건대 거룩하신 태조께서 천명을 받으심이 넓디 넓고 크나큰데 왕업을 마련하여 대통을 드리오니 아름다운 그 상서여 길이 길이 삐어나네 문물을 겸하옵시는 우리 의님이시여 되를 이어 큰 줄기가 더욱 크고 빛날세라 천자의 명을 받아 존귀하고 빛이 나네 공경하고 조심하는 그 마음이 근엄도해 혹시나 얼떨까 어쩌면 편안할까 조상을 받으시며 효도가 극진하고 백성을 아끼시며 상책이나 낳는 듯이 정치하는 장한 위덕 흡족도 한저이고 사방이 가지런히 태평을 이룩하네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이 도우시사 거룩한 임금님이 대대로 나시거나 아 기쁘외다 우리의 님이시여 금이여 옥이여 우리의 님의 용모셨다 조심함과 공경함을 쉬지 아니하옵시나 혹시라도 게으름을 감한 가민들 하오리까 아름다운 후사에서 큰 줄기를 이어받되 예로부터 끼친 제도 그대로 삼으셨네 삼가고 또 삼가서 효도로서 받잡나니 제천지령 어찌한들 감흥하니 하옵시라 태묘에 이르실 때 온화하신 그 안색과 엄정하신 그 용이여 변두는 예대로니 향기롭게 그지없다 장옥울량 높이 받들고 종고울랑 둥둥 울리네 모두 그 예법이 예법이사 틀릴세라 가을 제사, 겨울 제사 정성으로 올리니 이를 돌아 살피소서 많은 복을 주시옵고 일구 복게 하옵소서 벼슬아친 화협하고 백성들은 기꺼하네 어리석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길러내니 기쁨겨운 우리 민생 춤을 추고 뛰놀으르다 경륜 크고 등 높으신 우리님이시여 길에서 맞자옵네 머리 숙여 조아리며 문내 찬양하옵니다 하였다. 교방에서도 역시 노래를 바치었다. 장전을 길 곁에 설치하였는데 상왕이 노상왕을 모시고 이에 임행하여 구경하며 임금이 장전 앞에 이르러 연에 멈추니 여러 가지 풍악과 잡피가 벌어졌다. 임금이 연에서 내려 빨리 걸어 장전 앞을 지나가서 다시 연을 타니 악보의 노래와 춤이 연 앞에서 벌어져 연주하였다. 인정전에 돌아와 백관의 하례를 받고 상왕들이 나아가 두 상왕께 건수하여 극히 기쁘게 지내고 파하였다. 대실은 종묘의 본전이고 동료는 함께 과거에 응시하여 동방에 급제한 사람끼리 서로 이끌는 말이다. 나이는 음력 섣달 검은 밤에 궁중에서 사귀를 쫓아내기 위하여 연극, 노래, 춤으로 행하던 것인데 중국 칙사의 영점이나 임금의 행자 때에도 행하였다.